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동사표 참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동사표가 아니군요. 정신이 없네요. 영작 참석을 좀 해볼까 하는데, 일곱 문제가 틀렸어요. 18분 걸렸고, 충분히 시간은 썼어요. 하지만, 틀렸죠. 잘 몰라서 틀린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예쁜 누나를 가진 친구가 한명 있다. I have a friend whose sister is pretty. I have a friend who has a pretty sister.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이두 개를 순차적으로 배워 나가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두 문장이 합쳐진 건데, I have a friend와, 그 다음에, a friend has a pretty sister. 이두 문장이 합쳐진 거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I have a friend. 근데 이 friend라는 부분이 어차피 겹친단 말이에요. a friend라는 부분이. 그래서 who를 넣고 has a pretty sister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두 문장을 하나로 줄이면서 합쳐주는 게 관계대명사의 의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who has a pretty sister 이거를 한 방에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일단 하나를 여기다 놔두고 놓기가 애매한데 이렇게 놔둡시다. 애매하네 진짜. 여기다 놔둘게요. 여기다 놔두고 관계대명사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뭐를 갖고 있다라는 걸한 방에 표현해주기 위한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걔는 만들어지는 법칙이 이렇게 돼요. who를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나오는 부분 중에 who has a pretty sister 이게 있잖아요. who 플러스 has가 들어가잖아요. 이건 whose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whose로 바꾼 다음에 누구의 뭐뭐가 어떻다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whose sister. 근데 그 sister이 어땠죠? is pretty. 이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아이 해브 어 시스터. 아니, 잠깐만. 여기 있잖아. 답이 여기 있는데 지금 딴짓을 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건 지우고 이렇게 될수 있다고요. 그래서 I have a friend whose sister is pretty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좋겠네요. 한 번에 익숙해질 순 없겠지만 아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감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다음 그 친구에게는 예쁜 누나가 있다. The friend has a pretty sister.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결국 관계대명사나 형용사나 하는 역할이 한 개예요. 형용사 와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무엇이다? 명사를 꾸민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간단히 관계대명사는 명사 뒤에서 복잡하게 이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pretty라는 형용사가 존재하잖아요. 예쁜이라는 형용사가 우리가 필요한 지금 현 시점에. 그럼 그냥 앞에다 pretty를 넣어서 sister를 꾸며도 돼요. 근데 만약에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라는 복잡한 형용사로서 존재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관계대명사로밖에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갖고 싶은 그 자전거, the bike which I want have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린 이유를 가르쳐 줄게요. 자, 봅시다. 한 개의 절에는 하나의 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이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 한개 절이에요. 에는 하나의 동사만 쓸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절이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이게. 이게 관계대명사 절인데, 이 절에 보면은 지금 동사가 두 개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절에는 하나의 동사만 쓸수 있다. I want have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나는 원한다, 갖는 것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갖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써야 안 틀린 문장이 돼요.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 다음. I make food. food를 세진 않는데, 어쨌건 간에, which make many people is happy. 자,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 일단 구조는 이렇죠. 누가, 뭐 해, 뭐를. 음식을. 나는 만든다. 음식을. 이게 기본적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음식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꾸며줄 거라고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을 만든다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문장을 먼저 쓰고 시작을 할게요. I make food. 나는 음식을 만든다. 근데 관계대명사로 꾸밀 거니까 앞에 더를 써서 해주는 게더 부드럽다. I make the food. 근데 이 food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니까 which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food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게 주어니까 그 다음 동사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서는. which makes. food는 3인칭 단수니까요. I도 아니고 you도 아닌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hich를 쓰는 거고, which가 아니라 s를 쓰는 거고, 뒤에다가 I make the food which makes. 누구를? people. 어떻게? happy. make people happy라는 오형식 동사에 대한 약간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형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요거는 지금 하죠. 색깔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닌데? 굉장히 연한 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예를 들어서, I make my mother. 나는 우리 엄마를 만든다. 라는 문장이 되죠. 이게 3형식 문장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는데, mother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할 수 있는 5형식 문장에서는 뒤에 플러스 목적격 보호라는 게 와요. 행복하게 라는 말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I make my mother happy. 이렇게 만들면은 나는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이 여기에도 똑같이 사용됐다. The food makes people happy.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5형식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그게 나를 가르칠 그 책이다. 자, 이거는 이제 문장 자체의 파악이 잘못됐는데, 그게 뭐가 뭐를 뭐해 라는 문장이 기본인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그게 그 책이다. 그 책이야. 라는 문장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떤 책인지를 나를 가르칠이라는 부분이 그 책을 꾸미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장은, 기본 문장은 that 나왔죠? 그게, 그 다음 is the book, 그 책이야. 어떤 책인지를 which will teach me로 하는 거예요. It is the book. 이렇게 해도 되겠죠? Which to teach me. 이거는 which를 뺐으면 오히려 맞았겠다. This, it is the book to teach me는 괜찮아요. 근데 which가 빠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랬으면 맞는 문장이에요. 잘했습니다. 내게는 비싼 컴퓨터를 가진 삼촌이 한명 있다. I have an uncle. an uncle이죠. 이건 왜 an uncle이냐면은 an uncle은 봅시다.
명사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의 첫 소리가 아이, 이, 오이면은 어엉클이 아니라 언엉클이 됩니다. 어 발음이 나잖아요. 여기 엉클 아이오가 아니네. 옹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얘도 앞자리가 모음 소리라서 그래서 언엉클이 됩니다. 다음 I have a friend who has rich father인데 이것도 가산명사 안 세줬어요.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는 다 세준다. father이 되든지, fathers가 되든지, 아니면은 unfather이 되든지인데, father, unfather은 소리상 틀렸죠. fathers가 되든지, 아니면은 the father이 되든지, 아니면은 my father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세줘야 돼요. 가산명사는 무조건 안 세면 틀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가산명사는 무조건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세줘야 됩니다. 그 다음은 없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